네, 반갑습니다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, 세 번째 시간이고요. Not everyone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. 자, everyone은 무슨 뜻인가요? 모두란 뜻이죠. 어떤 범위가 있다면 이것의 100%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everyone입니다. 자, everyone 뒤에요. 만약에 everyone likes you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 not이 붙었습니다. not이 붙었다는 의미는 100%는 아니란 얘기죠.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? 난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90%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널 좋아한다는 얘기죠. 하지만 전부라고 착각하지는 마 라는 표현이 바로 not everyone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로 0명이 널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not everyone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o one. no one likes you 라고 말해야 0명이 널 좋아해 정신 차려 이런 표현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everyone과 not everyone 그리고 no one 이 세 가지의 차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everyone과 no one의 차이는 너무 명확하죠. 다만 not everyone은 전부는 아닌 일부다. 뭐 99%에서 1%까지 모두 not everyone이라고 부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